안녕하세요. 자연요리연구가 이계성입니다. 오늘은 사포닌이 풍부한 더덕구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깐 더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더덕을 반으로 갈라서 밀대로 자근자근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더덕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요. 더덕을 살살 정도 두드리는 건 괜찮은데 너무 세게 두드리면 이게 다 부서지기 때문에 살짝 밀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밀대로 다 더덕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. 먼저 유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유장은 조선 간장에 참기름으로 만들어 줍니다. 해서 이렇게 유장으로 더덕을 밑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유장을 발라서 한 30분 정도 둡니다. 그러면 양념이 잘 되겠죠? 자, 이제 고추장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추장, 고춧가루, 다진 파와 다진 마늘, 설탕, 저는 원당을 사용했습니다. 조청, 두께, 참기름 넣어서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고추장의 염도에 따라서 조청량은 가감하시면 됩니다. 기름은 살짝만 두르시면 됩니다. 참기름 유장으로 밑간을 해놨기 때문에 양념을 묻히기 전에 이 상태에서 더덕을 한번 구워주면 양념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한번 구워주는 과정을 거칩니다. 앞뒤로 골고루 구워줍니다. 약불에서 구워주셔야지 너무 센 불에서 구워주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제 고추장 양념을 듬뿍 발라서 한번 다시 구워주겠습니다.
한번 익혀졌던 거기 때문에 살짝만 구워주시면 됩니다.